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한 3일 동안을 이틀 반 정도를 이거에 대해서 물을 안 줬어요. 특히 잔디 물을 자동으로 맨날 주는데 비온 후에 너무 잘 자라서. 그리고 화초도 이렇게 보세요. 와, 정말 비의 힘이 우리가 아무리 물을 줘도 이렇게 참외가 꽃이 이렇게 크게 안 나요. 여기 보세요. 제 손가락인데 제 엄지보다 더 크거든요. 지금 현재 벌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데 아침에 허밍벌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쪽에 아무것도 좀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열매들이 한몇 개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사이트를 보니까 이 참외나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물을 주면 수박도 그렇고 얘네들이 열매를 뭐 꽃, 토마토도 마찬가지지만 열매를 맺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고 있어요. 벌도 날라오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나무 왔고는 지난번에 제 사이트를 보시면 이쪽에 있는 나무화권은 좀잘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같은 참외인데도 이쪽은 보세요. 완전히 다 말라서 이런 수염은 따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고도 있는데 꽃좀 보세요. 제 엄지가 이만한데 그냥 가리죠. 그냥 애기 손가락 정도 꽃이 피고 있고요. 저쪽은 뭐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도 안 맺히고 아무 꽃도 안 핍니다. 그래서 참외에 대해서 이쪽에 좀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이도 그렇고 호박도 마찬가지. 호박도 저쪽에는 뭐 잎만 나고요. 여기 왔고 이제 이쪽에도 했는데 여기 나무 그늘 밑이거든요. 이거 역시 여기 보세요. 꽃이 나긴 나요. 근데 지금 비온 후에 열매가 이거 꽃이 그냥 떨어졌어요. 하나가 뭐 맺힐 때. 그러니까 제가 꽃을 안 맺,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아니라 밑에 잎사귀도 한 다섯 여섯 개씩 다 따줬거든요. 근데 이렇고요. 이제 이건 호박잎 아직까지 하나가 남아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비가 오니까 물을 안 줘도 이렇게 꽃이 만발해요. 비의 힘이라는 이렇게 자연의 힘이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참외를 해놓은 데였거든요. 이쪽 따로. 근데 제가 잎사귀를 좀 따줬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열매를 혹시나 더잘 맺힐까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맺혀놨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일부러 여기도 꽃이 좀 떨어지네요. 건드리니까 떨어지는데,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물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제 약간의 물을 주긴 했는데, 얘네들이 말라 죽을 거, 이거 말라 죽거든요, 이렇게. 이건 수박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긴 해야 될것 같고요. 수박도 이거 보세요. 꽃이 피어서 열매는 전혀 안 맺혀요. 그래서 제가 물을 일단 안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는 뭐, 여기 하나 또 열매 맺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맺히고. 몇 개가 저쪽에도 좀몇 개가 맺혀요. 근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물론 제가 무슨 농사를 크게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를 봐야 기분도 좋고, 또 나중을 위해서 이거를,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밑에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꽃은 잘 폈어요. 지금 어제까지는 꽃이 빨갛게, 이게 활짝 폈었는데 지금 물기가 없어서 그런지 또 적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는 가리개로 가려놨어요. 더잘 자라.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꽃이 작게 폈어요. 근데 밑에 절대 봉우리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거는
옆에서 피고요. 옆으로 또 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 근데 이제 이런 걸 따주라 그래서 따주기도 했거든요. 몇 군데는. 제가 근데 아직은 무슨 큰 농사꾼이 아니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물을 밑으로 한번 줘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있는 수박은 그 지난번에 제가 하나 올렸잖아요. 결국은 말라서 죽었어요. 그런데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근데 열매가, 몽우리가 밑에 져야 되는데, 꽃만 피고 말아요. 뭐 호박같이 또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수염 같은 거다 따줬거든요. 계속. 그래서 한번 이거를 아리조나에 여기 7월이에요. 7월 20, 오늘 2일인가? 그런데, 아, 23일? 23일이다. 오늘 큰 미국에서 행사가 있죠. 커런시 때문에. 그래서 23일인데, 와, 이거. 근데 비트는 너무 잘 됩니다. 비트는 추천, 강추. 물을 주든 안 주든 너무 잘 되고요. 안 줘도 금방 살아나요. 물만 주면. 그래서 비트는 지금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어우, 좋아요. 아주 좋아. 상추보다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비듬나물이 그대로 또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금으로 이빨도 닦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쪽 옆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 가시 상추인데요. 꽃이 펴서 또 엄청나게 이렇게 만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잘 되는데, 물도 여기는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고요. 저쪽도 그런데, 물기가 좀 있는 데는 돼요. 그 대신 복숭아 나무는 그냥 가지만 번성합니다. 이걸 작년에도 쳐줘봤거든요. 죽더라고요. 이게, 이 가운데 가지가 쳐줬더니 죽어서 올해는 그냥 내부를 둬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원가지인데, 원가지는 다, 이거 보세요. 말라서 죽었잖아요. 물을 안 줘서 죽은 건지, 아니면 내가 쳐서 죽은 건지, 그래서 몰라서 일단은 놔둬봤고요. 아, 옥수수는 제가 친구를 위해서 좀더 키워볼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아, 몽우리가 안 집니다. 저쪽은 아예 죽고요. 7월에는 절대 안 되고요. 이 풀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이거 옥수수 보세요. 이건 다 그냥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한여름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단정 지었어요. 제 나름대로. 여기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몇 개 해가 한 개라도 좀 수확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 연글지가 않아요.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막 옆에서도 올라오고요. 이거 잘라냈는데 또 옆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아쉬움에 계속 한 번씩 해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르기만 하고. 그래서, 교수는 그냥 포기하기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절주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호박도 이렇게. 아니, 호박이 아니라 수박이죠. 지난번에 여기 호박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땅에 심었고, 이거는 이제 악구에다 심었는데, 수박 여기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꽃도 젊게 펴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아주 푸르르잖아요. 이 잎사귀도 푸르르고.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유 모르는 거한 가지 더. 이 나무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전나무하고 똑같은 나무 있거든요. 이게 오렌도. 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이쁜 나무인데, 여기 허밍벌들이 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꿀을 따먹거든요. 근데 쟤네가, 벌도 그렇고, 근데 쟤네 이제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물을 주고 약을 주고 제가 좀 영양제 줬는데도 아직도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 나무들 잘 살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따로 못 심더라도 있는 나무라도 잘 살려서 우리 모두 지구를 사랑합시다. 거대한 꿈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라도 맑게 하면 도움이 될지 않을까 하고 올려봅니다. 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여기는 아리조나 7월 23일 날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행복하세요.